요즘에 과일 가게에 가면 딸기 얼마 정도 하나요? 편의점에서밖에 딸기를 요즘에 안사 먹어봐서 시세를 모르겠음. 한 박스 10,000원. 그한 박스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? 딸기 한 개당 500매수입니다. 네. 리드가 뭔지 모르겠네. 이렐리안가? 언델 카시구나.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또 마이크 안 켜고 말할 뻔했네. 반갑습니다. 다행이다. 위쪽에 와드 하는 게 나을 듯함. 가리겠습니다, 일단은. 그러진 않네요. 뭐 타고 들어오겠죠? 가리자. 아파. 포션 하나 먹고. 어차피 이렐리아는 갱킹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갱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상대도 뺨패구나. 화려하다, 이렐리아야. 화려하네요. 따비. 아, 좀 위험한데, 이러면? 다행히. 헤카림 보일 때까진 그냥 살릴게요. 하리미가 동선을 보여준 게 아니라서, 여기 있네요. 포션 먹으면서 버텨보죠, 이거는. 파밍해야겠다. 헤카림 계속 안 보여서. 그냥 받아 먹읍시다. 답이 저게 안 맞네. 다이니드 조금 보고 집 가야 될것 같은데. 6렙은 될것 같죠? 6렙 찍고 대포까지 먹고 가야겠다. 미안할게요, 그냥. 다인 손에 보더라도 이거 어쩔 수가 없음. 계속 있으면 죽기 때문에 사네이브 그냥 손해보고 가죠. 이 정도면 괜찮은데? 6레벨이야? 다행이다. 변합시다. 바텀 안 보여요. 탑도 안 보이고. 정글 가까울 땐한 번. 흔들리지 말아요. 된것 같은데, 이거? 봐요. 절대 안 되거든. 네. 미안하다. 내가 지워버렸어, 라인을. 아무튼 좋아요. 이렐리아는 갱킹 오면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. 챔피언 구조가. 탑 좋아요. 플레드를 어떻게 이기지? 완전 하드 카운터일 텐데. 좋습니다. 여기서 죽으면 안 됨. 죽으면 다시 원상 복구야. 하림 안 보이니까 살입시다. 굳이 먼저 들어가지 말죠. 바텀 네이스. 헤카림 미드 쪽에 있거든요. 굿! 이러면 미드에서 살이면 괜찮다. 절대 안 나가지. 카르마 왔으니까 지금쯤 쓱 나가서 일견 한번. 까비. 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네이스. 굿. 봐요. 참 뭔가 봐줘야 될것 같은데? 아닌가? 네. 좋았습니다. 뭐야, 이거는. 가볼까, 그냥?
와우, 야미. 아, 좋았습니다. 이게 팀워크거든. 자봉. 노틸이 미드를 풀어두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절대 안 되거든. 미드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. 네. 와우. 땅전멸? 야미. 히어라나 한번 잡으러 갈까? 살짝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. 어, 탔네요. 어, 네. 버스? 어, 다시 탑으로. 이쪽으로 와. 클레드야. 버렸? 아, 네. 이제. 자, 넬릭톤이 탑으로 나온 이 시점. 미드가 카사딘일 때 상대 미드는 AD를 하고 싶어 할 거고 나머지도 원딜이니까 AD. 그렇게 올 AD가 혹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아니 말고. 티모는 뭐야? 탑 티모겠죠 이러면? 아, 미드 티모일 수도 있나? 잠깐만. 미드 티모일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? 헬보 들겠습니다. 미드 티모 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다찌였네요. 다찌가 세 번이나 나네? 1분 30초 사이에? 뺐다 돌리자. 고민 괜히 했네요. 그러니까요. 괜히 머리 쓰고 있었는데. 안녕하세요. 1, 3, 4, 5, 6, 1, 8, 5, 2, 4트. 네. 1픽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. 자, 이런 게임 특징. 1픽이 끝나기 직전에 스펠 바꾸거나 닫지암.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된다. 자, 스펠 바꾸죠. 닫지를 하죠. 뻔하다 뻔해. 되게 말이 제일 많은 친구들이 가장 간절한 보이거든요.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탑잖나 픽했을 때 뭐라고 하지도 않은. 뭘 할 때 화를 안 내는 방법. 화를 무조건 안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이디를 10개 만들어서 10교대 미드레인을 한번 하면 스트레스는 안 받지 않을까요? 확실하게? 하기 싫어? 그냥 바로 2번 아이디. 어? 좀 이상해? 바로 3번 아이디. 한 10번 아이디 할 때쯤에는 1번 아이디 게임 끝나 있고. 그렇게 하면 화는 안 날 듯함. 물론 조만간 다 정지 당하겠지만 애초에 롤을 하면서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롤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. 1번 뭐 티어를 올린다던가, 2번 재미를 본다던가. 근데 만약에 그 두 가지 조건이 아무것도 충족이 안 돼 있는데 게임을 지속해야 될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. 난 분명 재미 보려고 게임을 돌렸는데 스트레스만 받아. 나는 티어를 올리려고 돌렸는데 티어가 오히려 떨어져. 그럼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. 재미가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10교대 미드라이너를 내라고 할 뻔.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탈주. 바로 2번 미드 교대. 재미없어? 바로 또 탈주. 3번 교대.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안 받을 듯함. 아, 나 서폿이야. 서폿 그러면 자크? 서폿 자크? 아, 인생. 실패! 오케이, 해야겠다. 오리아나? 이렇게 들죠? 뭐야 이거? 밀런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오케이. 어랍쇼? 불츠님 들키셨어요. 오! 아하, 오케이. 여기까지. 13골드. 민 한 번. 주다가 위쪽에 와드를 해주면 좋겠죠? 뭐야, 이거는. 아하, 오케이. 난 여기까지. 경험치 좀 놓쳤나? 그런 건 아니네요. 어시 네이스. 야미. 경험치도 안 놓쳤죠?
네. 네. 아프네요. 그래도 어시 먹어서 괜찮다. 골드는 제가 좀 앞설 것 같아요. 아하, 오케이. 이 정도면 부패 물리학 두 개 빠졌기 때문에 탑 좋아요. 오우, 깜짝이야. 엑사르가 대기 좀만 했으면 나 죽었을 것 같은데? 부패 물리학 하나 더 빠졌죠, 오리아나. 타이밍 잡을 것 같은데? 네. 좀 더 먹어도 되겠다. 상대 마나가 많이 없어서 W 쓰면 오히려 좋죠. 상대 마나를 다 썼기 때문에 미안하겠습니다. 헬프 바로 쓰겠죠. 아이고, 이게 맞네. 엑사라 안 보이니까 좀 살이면서 하죠. 포션 안 먹고 있는 게 좀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? 필각 일부러 주면서 유도하는 것 같죠? 아톰 있구나. 뭐야, 그러면. 아, 점멸 괜히 썼네? 돈 그냥 받는 건데, 실수했다. 좀 아쉽네요. 바비. 일기라도 할까? 도망가죠. 와, 아깝다. 내가 오리아나 잡아줬으면 되게 좋은 건데 실수해서 못 잡았네. 타밍하죠, 일단. 천천히 해야겠다. 굳이 급하게 하지 말고. 탑 좋아요. 바텀 까비. 마파밍하면 카사딘이 막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바텀 좀 분리해도 천천히 해봅시다. 어차피 저희 원딜이 못 커도 탑이 또 베인이라. 좋아요. 가버려. 좋습니다. 야미. 봐요. 양합시다. 죽을 뻔했네. 너무 아까운데? 그래도 좋아요. 이 정도면 그래도 이득이다. 아이고, 어까 당하는 중. 그래도 엑사를 킬이다 다행이다. 엑사이는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. 봐줘야 될 것 같은데, 이거는? 탑이. 오리아나 보고 빠졌어요, 그래도. 나쁘지 않네요. 해야겠는데? 무섭다. 공으로 날아가 버렸네? 왕관 일단 사오죠? 집 간 거 같죠? 우리 하나? 도망가자. 헬퍼도 오네? 뭐야, 이거는. 이게 맞나? 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.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니었는데. 그 렉사르님, 그 누가 샀어? 난 아님. 그 저는 몰라요. 저는 결백합니다. 아하, 오케이. 좋은데요? 아하, 오케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좀 아깝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
어우 죽을 뻔했다. 도망가죠. 용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합의. 좋은데요? 오케이. 빠져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먹으려면? 먹긴 했거든요? 좀 애매하긴 하다. 어? 불이야, 나. 봐요. 우리 팀이 더 잘했다, 상대보다. 도망가는 게 나을 듯함. 가버렸? 아, 나 이제 아무한테도 질 자신이 없는데? 괭 같은 거 한번 따라볼까? 자신이 없다. 질 자신이. 질 자신이 없어요. 네. 어디 갔지? 그래도 세네요, 그앤도. 성장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긴 했는데, 그앤도 세다. 질 뻔했는데요. 쏟아지지 마셈. 사줘야겠다, 될포. 어, 맛있다. 좋네요. 아. 그지.